소싱 카테고리 설정 메뉴에서 공통 설정 아래로 활성화되어진 각 카테고리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카테고리 설정도 공통 설정과 마찬가지로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었을 때 컬러가 주황색으로 변경되는 네모 박스를 클릭하시면 설정 창이 활성화되어집니다. 해당 설정 창에서 나오는 설정 내용은 대부분 공통 설정에서 본 것과 거의 비슷한 설정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이는 설정값 중 관세율, 수익률, 수수료율의 경우 공통 설정에서 설정하신 값과 똑같은 설정값이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변경되는 값이 별도로 없다면 설정하지 않고 0 또는 빈값으로 두게 되더라도 공통 설정의 값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상품 판매가가 설정되어집니다. 반대로 관세율, 수익률, 수수료율에서 설정값을 변경하려는 항목을 변경하여 입력해 주시면 카테고리에서의 설정이 공통 설정에서 설정하신 값보다 우선 적용되어 세팅되어집니다. 즉, 하위 설정값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